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흐릅니다. 센서 스즈입니다. 2022년 5월 2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점령을 완고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레지스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에서의 통제력 부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의 활동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반격이나 레지스탕스 활동을 예상하여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 근처의 모든 헤르손주 경계를 통제하고 폐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의 활동으로 인하여 아파트 입구를 요새화했다고도 합니다. 러시아군들은 헤르손주의 수용소의 병력을 증강하고 있어서 레지스탕스의 다음 목표는 수용소를 공격하여 수용자들을 모두 구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마리우폴에서는 다시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항구에서 아변 금속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췄던 공장들이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멜리토폴에서는 트랙터 부품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기계 공장도 다시 가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장교진들의 전문성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부상병들의 후속을 막거나 선발대들에 대한 보급품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군사 장비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장교진들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군인의 사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의 낮은 사기는 이미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이러한 낮은 사기는 우크라이나군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전투의지를 잃는다면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황상 반격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분명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입니다. 이곳은 양측 모두 공세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국경선과 방어선을 따라 위치를 계속 유지했죠. 양측 모두 진지와 요새를 개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포격전도 계속 일어난 모습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내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나 시비르스크로 진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지음 남동쪽으로 공세작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파시카로 진격을 시도한 후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의 바로 남쪽으로 진격을 시도하지 않고 리만 북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서 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시베르스크 인근 정착촌에 대해 공습과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즈음의 러시아군은 리만의 부대에 합류하여 시베르스키의 공세를 수행하거나 슬로반스크로 가는 또 다른 진격로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군사 장비를 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의 북부 지역에 대한 지상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3분의 2 정도 포위가 되었다고 하는데 서쪽 부분만 포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호텔을 함락시키고 세베르도네츠크의 버스 터미널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을 저지시키려는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교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대한 지연전을 펼친 후 후퇴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를 아직 포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의 서쪽과 동쪽에서 지상 공격을 개시했으나 아직까지는 고속도로에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파스나에서 동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코멜슈바에서 러시아군의 졸로트에 대한 공세를 개시하고 리시찬스크까지 가는 T1303 고속도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T1303 고속도로를 따라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 러시아군이 에서 세베로도네츠크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완고해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계속 격퇴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뚫릴 수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따라 만들어진 방어선은 바흐무트와 세베로도네츠크 후방을 지킬 수 있는 방어선이기에 이 방어선이 함락되면 우크라이나는 전면 후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5월 28일 북부 헤르손주에서 반격을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헤르손에서 북동쪽 약 70km 정도 떨어진 미콜라이우 헤르손주 경계를 따라 러시아군을 밀어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마을을 탈환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에서의 반격을 개시했다고 선언한 만큼 이것이 6-7월 달에 있을 반격의 효시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공 방어 체계를 강화했고요. 러시아군은 많은 수의 T-62 탱크를 멜리토폴에 가져다 놓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 탱크를 고정용 포대로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차 조종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탱크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야전에서 직접 탱크를 끌고가 사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